원가 관리와 관리 기법 VELCC 기법. 오늘은 공사 관리 중 원가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원가 관리란 경제적인 시공 계획 작성과 합리적인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원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에는 VE 즉 밸류 엔지니어링 기법과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기법이 있어. 그럼 각각의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밸류 엔지니어링이란 전 작업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과 개선에 쏟는 조직적인 노력을 뜻해, 쉽게 말해 최소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며 원가 절감을 함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지. 기본 원리를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가치 V는 비용, C분의 기능 F다 라고 할 수 있겠고, C를 낮추든 F를 향상시키든 V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VE야. VE를 실시하는 목표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원가 절감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적 대안의 발굴, 시공성을 개선하거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시공 공법의 발굴,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설계 취약부의 설계 개선, VE를 통한 개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노하우 축적 및 향후 동일 개선 적용, 적극적인 신기술과 신자재 발굴을 통한 이익 극대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 또 다음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에서 코스트의 발생은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코스트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 설계 단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지. 즉 코스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설계 극초창기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를 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지. 또 공사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VE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과 VE 제한에 따른 절감액 추이를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 기획에서 설계와 시공을 지나 유지관리 단계로 갈수록 VE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작아지고 VE를 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올라가니, 이 그래프에서도 기획이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겠지. 통상 VE를 적극 실시할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 내용이 복잡한 것,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VE 적용 시 개선 효과가 큰 것, 과거 경험상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공정에 대해 특히 더 VE 적용 여지를 고민해봐야 하겠지. 또한 VE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보자면, 직원들의 의식 부족에 의한 설계 및 공사 중 VE 활동 시간 부족이 문제인데, 직원들을 교육하여 VE 또한 정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듦으로 공식 활동 시간을 확보해야 하겠고, VE에 대한 성급한 기대로 무리한 VE 기대치를 초기에 고려하게 될 수도 있는데, 보다 냉정한 기존 안의 평가 그리고 대체 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한 VE만이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조직이 깨달아야 하겠으며, VE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술 발굴이나 원가 절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하겠지. 그럼 다음으로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물의 초기 기획 및 투자 단계를 거쳐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 LCC 기법이란 설계 및 시공 단계의 비용뿐만 아니라 완성 후 유지관리와 운영 비용까지 고려한 토탈 코스트를 분석해서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최소 비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시공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림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 즉 건설 비용과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의 합이 가장 적은 지점,
Q를 찾아 적용함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이 바로 LCC 분석이지. LCC 분석의 목적은 우선적으로는 발주자의 생애주기 전반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데 있고 건물의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시공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기본 설계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있겠어. 또한 LCC 분석의 평가 방법에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용을 이자 등의 수익률로 역산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현가 분석법과 총 비용을 매년 균일한 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연가 분석법, 또 현재와 미래의 총 비용을 수익률을 고려한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인 종가 분석법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LCC 기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에는 최저가 낙찰 제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방법이고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어서 발주자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미래 예측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VE 기법과 LCC 기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VE는 비용을 절감하되 기능적인 부분의 가치 역시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LCC는 최소한의 기능과 요구 조건 내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으로 비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기법 다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즉 원가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겠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